디램 반도체 시장 분위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혜라 기자. 슈퍼사이클 네. 얘기 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로 인한 호황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PC라든지 모바일 쪽, 특히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호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황의 좋은 추세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D램 현물 가격인데요. 한 예로 이 PC 디램 범용 제품의 개당 가격이 1년 10개월 만에 4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9% 올랐고요. 석 달 기준으로는 54%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으로는 그래서 4.28달러 선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PC 디램 쪽의 상황은 알아봤고 모바일 디램 쪽 상황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네. 되기 때문에요. 이 업황에 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출 쪽 지표도 슈퍼사이클을 증명을 하고 있는 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CP, 그러니까 멀티칩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이 D램 등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좀 모아서 패키지로 만든 모바일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모바일용 반도체를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한 인도 쪽으로 수출한 그런 부분이요. 지난달에 비해서 한 81%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도의 이 삼성전자 등의 중저가 스마트폰 공장이 좀 몰려있죠. 역시나 수요 또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올해 전년 대비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15%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고요. 예, 반도체 전문 업체에서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서버 D램의 가격을 한 8%에서 13% 정도 상승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좀 상향 조치를 했어요. 10%에서 한 15%까지 늘 수 있다라고 상향 조치를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현 추세가 조금 더 장기화돼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요는 많이 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한 이런 배경이 있을 텐데요. D램 시장 이렇게 업황이 좋아지는 이유도 들어보겠습니다. 유지 기자. 네.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업황이 좋은 것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것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 문화가 그렇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집에 살 수 있는 게 컴퓨터를 본다거나 그렇죠. 노트북을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PC라든가 노트북, 게임기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한 스마트폰의 생산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기들, IT 기기들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램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최근에 아주 경쟁적으로 디램 반도체를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국으로부터 어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제재를 받다 보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못 구하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네. 많이들 또 재고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 또 하나의 수요 측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 증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건설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D램 반도체의 수요가 상당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도 이제 수요가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냐, 네. 지속될 것이냐. 전문가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반도체 시장,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좀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41.9%, 하이닉스가 29.4%로 국내 기업들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반도체 호황은 국내의 완전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을 고려해서 물량을 많이, 생산량을 많이 확대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간 내 생산량을 완전히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네. 이유는 지금 이 두산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EUV 노광 장비 도입해서 완전 첨단 미세 공정 이제 반도체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미래를 좀 더 주력하겠다 쪽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당분간 1, 2년간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급하는 회사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 두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아마 그동안 주가 이렇게 흐름 보면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떨어져도 꽤 잘 오르네 이런 생각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유재 기자님. 네. 오늘은 좀 아쉽게도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고 그래요.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3에서 5%대 지금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근데 올 들어서 이제 주가 상승률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가 제가 조금 전에 본 기준으로 한 1.6% 올 들어서 이만큼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약 18% 정도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건 모두가 알았는데 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네라는 이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 중에서 D램 반도체 부문이 차지하는 게 70%를 넘습니다. 주력인 거죠. 네. 세계 시장 점유율은 비록 삼성전자에 밀리지만 이 기업 자체가 D램 반도체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가격의 상승이 전사 실적에 더 빠르게 적용되는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뭐 목표가 상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요 5조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올 초 정도만 하더라도 한 올해에는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사이가 될 거야. 그것도 사실은 두 배 정도의 성장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익 전망치가 뭐 10조 원대 중반에서 11조 원대 중반까지로 확대가 되고 있고 목표 주가도 16만 원, 뭐 17만 원 계속 이게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뭐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주가 흐름에서 그런 업황이라든가 기업의 실적 성장들을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마 여러분 생각하는 투자 전략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들 기업 외에도 좀 관심이 가고 좀 주목할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추세가 또 이 반도체 업황 전체에 온기로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디램 관련 종목이라든지 메모리 장비 업체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먼저 아비코 전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디램이라고 불리는 DDR5의 확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관련 회사에 반도체 내 저항기라는 것을 주로 공급을 했었는데 인덕터를 또 확대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란 종목은 메모리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SK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한 종류죠. 이 낸드 플래시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또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투자하는 전 부분에 장비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